안녕하세요, MC 열입니다. 오늘은 산행 영상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. 제가 산행 다니면서 찍는 액션캠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고프로입니다. 이 고프로가 지금 막 떨궈지고 옆에 막 부딪히고 막 그래서 요 앞에 있는 UV 보호 렌즈가 살짝 깨졌어요. 그래서 요거를 수리를 맡기려고 찾다 보니까 요 렌즈만, 앞에 UV 필터만 교환할 수 있는 키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 교환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온톤의 옵션에서 구입을 했고요. 고프로 5-6 호환 UV 보호 렌즈 필터라는 건데 요것만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를 주문했고요. 이틀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. 참 간단하네요. 이게 바로 고프로. 이게 바로 고프로 5하고 6하고 호환이 되는 UV 보호 렌즈 필터라고 합니다. 인터넷 옥션에서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한 26,000원 정도 비용을 샀습니다. 보시면은 본체하고 렌즈 사이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. 요거는 돌려서 뺄 수 있는 거고, 앞으로 살짝 당긴 다음 왼쪽 모양으로, 이게 보이시죠? 이 모니터가 보이는 방향 쪽으로 살짝 돌려주시면은 간단하게 제거가 됩니다. 처음엔 빡빡하더라고요. 이거를 당긴 다음 힘을 줘서 돌리시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. 끝에서 딱 걸려요. 그래서 이걸 딱 빼주시면은 요거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안쪽에 이 렌즈고 이거는 보호하는 필터인데 간단하죠? 그리고 다시 새 걸 가져와서 모양새가 좀 다르죠? 많이 다르네요. 똑같은 건가? 이쪽은 은색 테두리가 있고 전에 있었던 건 없네요. 일단 다시 한번 조립은 반대로 아까처럼 살짝 이렇게 돌려주면 이게 딱 들어갑니다. 안 들어가 잘 아구가 맞지 않으면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 또 돌려서 하면 딱 이렇게 아구가 딱 맞게 들어갑니다.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데 잘못 조립되면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건 잘못 조립된 거예요. 제대로 조립하시려면 먼저 이렇게 정확하게 다 삽입 후 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려주면 짠! 깨끗한 고프로가 됐죠? 여러분들도 뭐 비싸게 서비스센터 갈 필요 없이 앞에 렌즈가 깨지면 이런 식으로 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고프로 수리 끝!